네, 밤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소장님 역시 간밤에 큰일 하면은 이 키프로스 그 구제금융안이 이제 통과됐다는 내용인데 밤사이에 그 유로그룹의 의장의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정말 앞으로도 예금주의 동의 없이 은행 예금이 이 구조조정에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키프로스에 적용된 구제금융 방법이 유럽의 다른 은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건데요. 유럽은 물론 미국 증시까지 이 코멘트 때문에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의 예룬 베이셀블룸 의장은 부실은행을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예금자들에게도 손실을 부담시키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유로존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베이셀블룸 의장은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유로존 은행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키프로스는 특수한 케이스라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그는 만약 어떤 은행에 위험이 있다면 먼저 은행에 있는 당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면서 이후 은행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자본 확충에 기여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액 예금자라는 부분인데요. 키프로스 사태에서도 10만 유로 이상의 예금자의 예금은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은행권 부실에 따른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은행 스스로가 구제조정과 자본 확충에 나서도록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손실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키프로스 경우처럼 예금을 구조조정에 사용한다고 하면 네. 당연히 예금자 입장에서는 더 우량한 은행들 찾아서 떠날 것 같고요. 그렇겠죠. 또 그렇게 되면 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은행들은 우후죽순 쓰러지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저축은행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로 그런 부분을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유럽과 미국의 주가는 하락하고 대신 미국과 독일의 채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위기 국가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혹시나 예금 이동이 본격화되면 부실한 남유럽 지역의 은행에서 안전한 독일 등으로 자금이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의 이런 반응이 좀 부담스러웠던지 유로그룹은 곧바로 해명 자료를 내서 전날 합의된 키프로스 구제금융은 예외적인 어려움에 따른 특수한 케이스라며 확대 적용은 없을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키프로스 사태가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금융권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인데요. 유로존이나 유럽연합에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조율하다 보니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복잡한데요.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이 그런 맥락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유럽 정책 당국자들의 어떤 정책이 바뀐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유로그룹 의장의 발언과 곧이어 나온 해명 자료의 내용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당분간 이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의미 해석이 계속해서 좀 혼선을 빚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버냉키 연준 의장이 영국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는데요. 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네, 키프로스 사태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시장에 도움이 되는 코멘트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만 나왔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조치가 통화를 평가절하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주변국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양적 완화는 달러화를 평가절하시켜서 주변 국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글린 궁핍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같은 부양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더 강해지면서 이들 국가와 교역하는 주요 파트너들에게 그 혜택이 전이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린 부유화 정책이라는 것이죠. 양적 완화 조치와 양적 완화 조치와 낮은 금리로 인해서 미국과 유로존, 일본의 경제 성장이 견조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도 궁극적으로 그 혜택을 본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뉴욕에서 따로 연설을 했는데요.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다시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며 기존의 부양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재정정책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양적 완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벤 버냉키 연준위 의장은 여전히 양적 완화에 대한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관련 소식과 함께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 소식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